전남 순천 문화의 거리에 새롭게 문을 연 다다 갤러리에 오픈 기념 초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작가 23명이 함께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현장에서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일부터 순천 문화의 거리에는 새롭게 문을 연 다다 갤러리 오픈 기념 초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트 코드 21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전남을 대표하는 작가 23명이 참여해 서양화, 환국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 작품 총 4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한 곳에 모여 개성 강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은 두 배가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 속에서 굉장히 집콕, 홈콕, 방콕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잠시나마 좀 그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많은 어떤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답답한 마음도 좀 환기를 하고 이런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오셔가지고 그 작품을 보고 또 그분들한테 이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쉼터 또 내지는 그 마음의 어떤 환기를 그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과 없이 항상 편하게 오셔서 작품을 감상하고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그런 것들을 좀 와서 그 힐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다 갤러리는 순천 문화의 거리 골목에 한옥을 새롭게 단장한 문화 공간으로 순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다 갤러리가 지역민과 관람객들에게 폭넓은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참신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